우리는 앞으로가 더욱더 네, 주목해야 됩니다. 자동차 부품질을 보고 계신데요. 네,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차량 반도체 공급난에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될 거라고 증권가에서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네. 우리가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 안에서 반도체 쇼티지 현상을 극복하면서도 매출이 나오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자동차 관련주 완성차도 있고 그에 또 납품을 하고 있는 부품주들까지 같이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증권사에서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컨센서스를 상향 조정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네, 네 또 여러 차 생산 차질에도 불구하고 국내 완성차 업체들 현대차, 기아 이들이 지금 세계 시장 안에서 점유율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품주들도 같이 덩달아 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려보면서요. 지금 재고 같은 경우에도 재축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렇더라고요. 네, 네. 차량이 손쉽게 지금 빨리빨리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기 때문에 빨리 그 재고를 쌓아두려고 하는 재축적 수요로 인해서 한국 공장의 가동률도 회복이 될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최근 흐름도 좀 살펴볼까요? 네. 네, 지금 사실 자동차 관련주들 보면 현대차를 필두로 해서 올해 연초에 급하게 상승을 했었어요. 이때는 애플과 협업 이슈가 또 나오기도 했었었고 현대차가 이렇게 오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단기간에 급등을 했더니 네.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같이 급등을 하면서 이 급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인해서 뭐 가격 조정도 있었었고 또 어마어마한 기간 조정도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서는 그러한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부품주들 안에서는 지금 돌아가면서 순환매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 화신이란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정말 어마어마한 기간 조정을 보였던 그런 이제 부품주인데 보시면 2차 랠리를 통해서 급등을 보인 바 있고요. 또 성우아이텍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또 각을 나타내서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지금 길목에서 좋은 자동차 부품주를 잘 대기 매매를 하셔야지만 또 승부가 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안에서 우리 어떤 종목 좀 주목할까요? 매매 전략까지 들어볼게요. 네, 지금 오늘 아진산업을 들고 왔습니다. 아진산업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도 만들고 있고요. 또 무빙 파트 쪽을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업용 공구까지 만들고 있는데 미국의 아진 USA라고 법인이 있어요. 미국 법인이. 여기가 이제 기아차 조지아 공장에다가 무빙 파트를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도 탄소 섬유 복합 소재를 활용을 해서 부품, 아주 가벼운 부품들을 또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에 또 몰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기술적인 자리로 놓고 봤었을 때에는 계속해서 지금 이평선을 수렴시키는 위치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3,830원에서 3,860원 사이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매수 밴드 안에서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3,650원 최근의 하단입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4,500원까지 제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테마니슈 코스파트너스의 김란 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